인데요. 지금 아기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한 4, 5일 됐나 봐요. 30초마다 한 명의 아이가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땅 아프리카. 특히 사하라 이남 지역 가나는 말라리아 발병률이 더욱 심각합니다. 충분히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병이지만 가나는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병든 아이들을 위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전부는 그저 수수죽을 끓여 먹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죽을 끓이는 물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 오염된 우물물을 길어온 것인데요.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닌데. 그렇죠. 예, 상황이 그러니까 마셔야죠. 마시지 않으면 당장 내일 모레 죽잖아요. 병을 더 키우는 가혹한 현실. 이 작은 아이가 왜 이런 고통을 짊어져야 할까요? 어떻게 빨리 병원 데려가면 안 돼요? 점점 증세가 심각해지는 아이를 데리고 인근의 병원으로 급히 찾아갔습니다. 아이가 면역력이 없어 조금만 더 늦어졌다면 목숨을 잃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크리스티안의 생명을 구한 말라리아 치료약의 가격은 우리 돈으로 겨우 3,000원. 예, 3,000원이 없어서 이렇게 고생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 돈만 있어도 애들이 와서 치료받을 수 있는데 그게 없어서. 3,000원으로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몇 번씩 하는 감사 인사에 오히려 제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 답답한 현실이 또 반복되지는 않을까요? 이곳은 얼마 전부터 아반네가 다니게 된 유치원. 집에서 꽤 먼 거리인데도 아이가 유치원을 찾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유치원에 오는 아동들은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이 마을에서. 그래도 한 끼라도 이렇게 밥을 먹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혜택이에요. 이곳에서 하루 한 끼 밥을 먹을 수 있는 아반네와 아이들. 하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가 지나면 밥 먹을 기회는 다시 사라지고 맙니다. 지금 저기 있는 저 애들 좀 보세요.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저렇게 밖에서 쳐다만 보고 있어요. 유치원에 다니는 동생들을 한없이 부럽게 바라보는 이 아이들. 자세히 보니 저마다 수수나무를 입에 하나씩 물고 있었습니다. 애들이 이 수수 이거를 겉에 나무를 벗겨내고 안에 대를 밥을 못 먹어서 먹을 게 없어서 이걸 대신해서 먹나 봐요. 몇 년 후 아반네도 이런 모습으로 굶주림을 달래고 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이런 저의 마음을 아는 걸까요? 수업 중인 아반네가 자꾸만 엄마를 쳐다봅니다. 나 오늘 이렇게 만나면 제가 또 한국으로 돌아가면 못 보잖아요. 이제 결연을 맺은 한국에서 이제 연락을 주고 싶은 또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는 거라서. 아반네,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하다 마음속으로 전해봅니다. 아반네, 공부 열심히 하고 훌륭한 사람 되기. 아, 따가. 작별의 시간. 아반네에게 저의 온기가 남아있는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커플레! 커플레! 아, 예뻐. 왜 내가 더 슬프지? 떠나는 엄마를 오히려 위로하는 아반네. 이 작은 아이가 짊어진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습니다. 아, 기다릴게요. I'm waiting you. 이 작은 아이가
얼마나 클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너무 작거든요. 뭘? 알았어. 울지 말래요. 다행히 먹을 게 있지만 제가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건기가 찾아올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은 다시 먹을 게 없어지고 여기 지금 가나에 있는 지역의 아이들이 다들 이렇게 작아요. 왜소하고 여러분께서 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의 손길이 큰 기적을 만듭니다.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약속해주세요. 나눔의 사랑을 가르쳐준 나의 아반네. 고맙습니다. 박신혜 씨는 가나에서도 울고 스튜디오에서도 울고 계속 웁니다. 네. 네. 벌써 저 화면 보면서 또 보고 싶은 거. 네. 아반네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5살이란 나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너무 예쁜데 너무 작아서 제가 만지면 다칠까봐 안아주지를 못했어요. 너무 안아주고 싶었는데 그 생각이 자꾸 나서 되게 많이 생각이 나요. 그 만난 느낌 때문에 그러고 저 박주민 씨는 또 아까 나가는데 이제 애 둘 엄마니까 애 생각나서 또 그러는 거죠. 저만 안 울어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요. 아까도 자료화면에 나왔지만 30초마다 한 명이 말라리아로 사망한다고 그러고요. 그중에 어린이 사망률이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3,000원이 없어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그래도 아반네는 그 유치원도 갔고 거기서 또 한 끼 배불리는 먹을 수 있게 됐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아이들이요,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나이가 지나게 되면 네. 그 하루 한 끼 먹는 밥마저도 못 먹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유치원에 갔을 때 그 학교 시간에 이제 옆에 굉장히 많은 학교 학생들이 와서 그 수수대를 물고 굉장히 부러운 눈길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먹는 거 이렇게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네, 스스로 그 배를 채우는데 거기서는 옥수수를 키울 수가 없대요. 옥수수마저도 나지 않는 그런 땅이어서 근데 그 수수가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다시피 1년 동안 먹어야 되는 양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그 수수가 그냥 평소에 먹는다면 정말 두 달도 하루에 정말 한 끼를 먹어도 두 달밖에 되지 않는 그런 양인데 그걸 1년 동안 먹어야 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까도 보니까 3,000원이면 아이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어떻게 도움은 큰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면 정말로 그 3,000원이라는 돈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요. 저처럼 1대1로 결연을 맺으시면 한 달에 이제 2만원에서 3만원이라는 그 후원금으로 아이가 병원도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정말 교육도 계속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시민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ARS 060-700-0770 정기 후원은요. 544-9544로 따뜻한 손길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네. 박신혜 씨. 네. 이제 그만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이쯤에서 한강 키트 현장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 네. 허희루 아나운서 김종환 씨 나와주세요. 네, 현장에 있는 허희루입니다. 다행히 뭐 천막 설치가 다 됐습니다.